네,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필터 마스크 아이디를 이렇게 설정하면 0x7f3이 아니고 7f0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자, 트루 스튜디오 폴더를 여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12강 이더넷 폴더를 Ctrl C V 해서 붙여 넣으시고, 폴더 이름을 13.can 테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 MX 프로젝트 파일을 밖으로 빼신 다음에 실행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잘 됐고요. 먼저 왼쪽에 페리페럴 탭에 캔을 보시면 STM407에는 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캔 1, 캔 2. 네,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면 하나는 마스터 모드로만 동작하고 하나는 슬레이브 모드로만 동작한다 해서 이게 마스터라서 뭐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고 슬레이브는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한 마스터랑 슬레이브 개념은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둘다 어떤 걸 쓰시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캔2는 다른 핀에서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캔1을 사용할 거고요. 마스터 모드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핀이 활성화가 됐는데 핀을 바꿀 겁니다. 자, 우선 PD1번을 눌러서 CAN1TX를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PD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CAN 통신에는 이렇게 딱두 개의 핀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클럭에는 뭐 건드릴 거 없고요. Configuration 탭에 오셔서 자, CAN1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우선 파라미터 세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비트 타이밍이라고 해서 통신 속도를 결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아까 자, 통신 속도 설정하는 부분 있죠? 이거대로 100kbps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하려면 프리스케일러를 이 경우에 21로 설정을 했으니까 똑같이 21로 이렇게 설정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밑에 타임 퀀텀의 단위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21로 설정을 했다면 0.5 마이크로섹이니까 500 나노섹이 되죠. 그래서 1타임 퀀텀의 시간 단위는 500 나노섹이 되는데 지금 그게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정을 해줘야 될게이 싱크 세그먼트는 1타임 퀀텀으로 고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비트 세그먼트 1을 1에서 16개의 타임 퀀텀을 배정을 하면 되고 또 비트 세그먼트 2는 1에서 8개 중에 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비트 세그먼트 1을 눌러서 보시면 1부터 최대 16까지 선택해서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14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비트 세그먼트 2는 5개 타임 퀀텀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통신 속도는 100kbps로 설정이 된 거고, 샘플 포인트는 75%로 설정이 된 거죠.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이거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리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부터 4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1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싱크 세그먼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자, 우선 싱크 세그먼트 안에 비트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 안에 안 들어오고, 뭐한 이쯤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싱크 세그먼트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리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를 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비트 세그먼트 1을 줄여요. 그러니까 얘를 늘리고 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한 비트 타임의 주기는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냥 1 타임으로 설정하고 이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신 속도 설정은 끝났고요. 그 밑에 베이직 파라미터 해서 몇 가지 이제 그 STM에서 제공하는 캔 통신에서 또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타임 트리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데이터 통신을 할때 데이터 부분에 시간에 대한 그 기록을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냈을 때이 데이터가 언제 보낸 데이터인지 그 시간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넘어간다는 말이고, 만약 이걸 사용하면 그 최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크기는 8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7번, 8번 바이트에 이 시간 정보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줄죠. 6바이트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건 그냥 디세이블 하시면 되고요. 또뭐 다른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또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토매틱 버스 오프 매니지먼트는 그캔 버스에 연결된 장치 중에 예를 들어 뭐 에러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그러면 이제 그 통신 장치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캔 버스에서 자동으로 그 장치를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약간 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캔에. 엄청 약간 신뢰성이 높은 통신 방식이죠. 어쨌든 그런 캔 버스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자동으로 처리를 할 거냐,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디세이블 돼 있죠? 그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되는 거라서 우리는 이걸 기능을 켜고 끄고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통 그냥 디세이블해서 설정해서 사용하셔도 통신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건 뭐 슬립 모드를 사용했을 경우 웨이크업을 뭐 자동으로 할 거냐, 뭐 그런 설정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노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은 만약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보내는 걸 실패했을 경우 다시 재전송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건 디스에이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노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이니까 데이터 전송에 실패했을 경우 다시 안 보낼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걸 디스에이블 했으니까 다시 자동으로 보내겠다.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다 디세이블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의 오퍼레이팅 모드는 그냥 노멀로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기본 통신 모드로 사용할 거라 이걸 노멀로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설정한 부분에 캔 관련된 인터럽트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수신 인터럽트를 보시면 캔 1에 RX 0 인터럽트가 있고 RX 1 인터럽트가 있는데, 여기서 0 1이 의미하는 거는 PIFO의 번호입니다. 여기서 또 PIFO라고 하면 데이터 수신이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PIFO가 두 개가 있고요. 수신 받은 데이터를 그 수신 메시지 아이디에 따라서 PIFO 0에 저장할 건지 PIFO 1에 저장할 건지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따가 RX 0, 그러니까 PIFO 0번을 사용할 거고, 그때 PIFO 0에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이 RX 0 인터럽트가 발생되게 할 거라 이거만 이네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PIFO를 두 개를 다 사용하실 거면 둘다 이네이블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은 끝났고요. 자, 설정 이제 끝났으니까 자, 세이브 프로젝트 as 하시고, 자, 이거 캔 테스트 이 폴더 이름으로 새롭게 저장하시고요. 그다음에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잘 됐고요. 오픈 폴더 열어서 보시면 네, 또 여기 잘 생성이 됐죠. 됐으니까 이제 트루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잘 됐고요. 우선 main.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 can1 init 함수가 잘 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main.c에는 뭐 다른 게 추가된 건 없고요. can.c 파일을 또 열어서 보시면 또 이런 앞에서 설정한 것들이 잘 적용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자, 우선 이런 걸 해볼 겁니다. 이 CAN 버스에 STM이 두 대가 연결이 돼 있고 또 CAN to USB라는 모듈이 연결돼 있습니다. 총세 대의 장치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 같은 버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TM 보드 하나는 필터 설정을 이렇게 마스크 아이디 설정은 0x7f3 그리고 필터 아이디는 106 해서 아까 이 예로 들어 설명드린 딱 이거 그대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다른 STM 보드는 똑같이 필터 마스크랑 필터 아이디를 이거랑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 보드에는 스위치가 4개씩 달려 있는데 이 각각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드 하나는 스위치 각각 하나씩 누를 때마다 뭐맨 왼쪽 스위치는 0x102라는 아이디의 메시지를 보낼 거고 2번 스위치는 106이라는 아이디, 3번 스위치는 10A, 4번은 10 0.2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이게 보냈다면 필터 마스크랑 필터 아이디가 잘 동작했다면 이 데이터들은 잘 수신이 되겠죠. 지금 예로 들어 설명드린 게이네 개의 아이디가 수신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수신이 잘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STM에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보낼 그 메시지의 아이디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102, 10 0.2는 똑같지만 중간에 106이 아닌 107을 보낼 거고 또 10A가 아닌 10B를 보내볼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보내면 얘는 필터 마스크 아이디랑 필터 아이디가 또잘 동작한다면 이 0x102랑 0x10 0.2의 데이터만 받을 거고 이게 얘네 두 개는 걸러내겠죠. 그래서 그게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 이 CAN to USB는 이 캠퍼스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다 왔다 갔다 잘 하는지 또 PC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AN to USB 모듈은 국내에서 파는 뭐 모듈들은 한 1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건데, 자, 이거는 캔택트라는 거고,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좀 나오는데, 이건 좀 가격은 싼 편이에요. 한뭐 2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펌웨어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것도 영어로 설명이 돼 있고, 구글링을 해서 막 영어로 막 자료 찾아보고, 그 펌웨어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또 PC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실 수 있으면, 이싼 거를 구매해서 하시면 이제 가격적인 부담 좀 줄겠죠? 복잡하시면 그냥 국산 거 사용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튼 그렇고, 이제 이거대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M 보드 하나를 이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코드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 캔.c 파일에 자, 이런 코드들을 한번 추가해서 작성해 보시고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우선 캔 필터 1이라는 구조체 변수는 수신할 때 사용되는 변수죠. 필터 설정할 때 사용되는 변수고요. 필터는 이제 수신에서만 동작하니까. 그리고 캔 RX 헤더라는 또 구조체 변수는 그 수신받은 데이터에 헤더 정보가 저장될 변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막 임의로 바꾸는 그런 변수가 아니고 이 내부에 있는 값들은 자동으로 수신된 그 메시지의 헤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TX 헤더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보낼 데이터에 헤더 정보를 저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는 우리가 직접 값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수신된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 부분을 저장할 영역이고요. 그 변수고. 또 이거는 반대로 송신할 데이터를 보낼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TX 메일박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 변수들을 또 main.c에서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can.h 헤더 파일에 익스턴 처리해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각각 변수의 앞에 익스턴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이 변수들을 main.c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main.c에는 can.h 파일이 이렇게 include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와일문 쪽으로 오셔서 스위치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스위치 부분만 사용할 거니까 이 부분 다 지우고 이것만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 while 문 안에 요거 하나 있죠. 그리고 스위치 4개를 사용할 거니까 자, 이렇게 스위치 번호를 바꿔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이 변수들은 main.c 파일에 위에 이렇게 선언된 변수들이고 또이 변수는 스위치가 눌리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이 변수 값이 1로 바뀌어야겠죠. 스위치가 눌릴 때마다 그거는 이 밑에 외부 인터럽트에서 이미 처리가 된 코드입니다. 예전에 그 외부 인터럽트 할때 했던 코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에 데이터를 보내는 걸 해주면 되는데 데이터를 보내기에 앞서서 TX 헤더 정보들을 먼저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헤더 정보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 이 그림에서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에서 헤더 정보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ID 정보랑 RTR 정보, ID 정보, 그리고 R0 포함하지 않고요. DLC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포함된 거죠. 그 후에 실제 데이터 필드는 다른 변수를 사용해서 보낼 거고 R0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R0는 사용되지 않는 비트입니다. 리저브드 비트라고 해서 사용되진 않는 비트라서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이 canTX header라는 구조체 변수에 어떤 멤버 변수들이 있는지 봤더니 자, 이 변수 타입 앞에 F3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구조체 멤버 변수들이 있는 거죠. 먼저 스탠다드 아이디 그리고 익스텐디드 아이디인데 저희는 익스텐디드 아이디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해서 아이디는 뭐냐면 요건데 요게 0이면 11비트 아이디로 보내는 거고 이 아이디가 1이면 자, 보시면 요게 1이죠. 그러면 익스텐디드 아이디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 0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런 의미고요. 또 RTR은 이 비트가 0이면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하고 이 비트가 1이면 리모트 프레임을 의미해요. 아까 리모트 프레임 설명드렸죠. 요 비트가 1이면 데이터를 요청할 때 보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RTR은 이 0으로 하면 될 거고 DLC는 데이터의 길이 이 데이터 필드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8바이트를 보낼 경우 여기에 8을 채워서 보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 게 헤더 정보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점 적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점을 찍어서 보시면 먼저 std 아이디에서 스탠다드 아이디 그리고 스위치 1번을 눌렀을 때는 아이디를 0x102로 보낸다 그랬고 또 can tx 헤더에 extended id는 사용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tr 요거는 아까 0 또는 1이라 그랬는데 그게 여기에 정의가 돼 있어요. 자, RTR이니까 RTR이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보시려면 이거를 검색해서 여기 앞에 골뱅이 레프 돼 있고 뒤에 이렇게 막 길게 써져 있는 거를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검색하면 어떤 값을 넣을지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죠. canRTR 데이터 또는 canRTR 리모트 있는데 데이터로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고 리모트 하면 그 요청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TX 헤더에 ID 정보가 있고 ID는 이걸 0으로 하면 11비트 ID, 1로 하면 29비트 ID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canID 스탠다드 로 사용할 거니까 저희는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11비트 아이디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canTX 헤더에 또 DLC가 있었죠. 데이터 랭스 코드. 이거는 그냥 숫자로 8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정보의 설정이 끝났어요. 또 다른 몇개 변수가 더 있는데, 자, 위로 올려서 보시면 이 부분이죠. TX 헤더 타입. Extended ID는 사용 안 하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자, 이런 변수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그 아까 time triggered communication을 했을 때 시간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돼서 간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대한 정보를 뭐 저장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time trigger communicatio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낼 데이터의 헤더 정보는 정의가 됐고, 이렇게 하면 이제 0x102이라는 아이디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데이터 필드에 대한 정의가 안돼 있으니까 TX0 데이터 이 변수를 이렇게 보낼 때마다 일찍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i를 이렇게 하면 이 스위치가 눌릴 때마다 모든 배열의 원소들이 다 일찍 증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 이 밑에 오면 될 텐데,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런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우선 자, 아까 TX 메일박스라는 변수를 아직 사용 안 했죠. 이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메일박스가 뭐냐? 메일박스 하면 뭐 직역하면 우체통 같은 말인데, 그 STM의 캔에서는 메일박스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메일박스에 메시지를 채워 넣으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메일박스 3개 중에 어떤 메일박스가 비어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함수가 이거고요. 그렇게 해서 메일박스의 번호가 여기 저장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메일박스에 데이터를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는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hal can add tx message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함수고요. 이 함수에는 매개 변수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캔의 채널이죠. 자, 1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다 보시면 별이 붙어 있으니까 포인터라서 주소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캔의 tx 헤더 타입의 구조체 변수죠. 포인터로 보내면 되는데, 자, 그 변수는 이겁니다. 이렇게 헤더 정보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걸 보내줘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이제 실제 보낼 데이터 같은 변수를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 변수는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로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이 메일 박스의 번호인데, 메일 박스 번호는 여기에 저장해 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소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헤더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한 후에 데이터를 보내는 걸 하죠. 이렇게 해서가 설정이 끝난 거고요. 자, 이 코드를 다른 스위치를 눌렀을 때도 똑같이 전송하도록 우선 이렇게 하고 다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스위치를 눌렀을 때 메시지의 아이디를 바꿔서 전송을 할 거니까 각각 아이디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02, 106, 10A, 그다음에 10 영어 2, 이렇게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바로 통신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통신 시작하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해줘야 돼요. 복잡하니까 while문 위에다가 바로 할게요. 지금 제가 코드를 이전에 했던 코드 위에다가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하느라 되게 복잡해졌는데, 사실 코드를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다 어떤 영역별로 나눠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저는 우선 설명, 그러니까 수업이다 보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캔 통신이 시작이 되고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 메시지 받는 걸또 해줘야겠죠?